언더 계급의 승급 후보 발표하겠습니다. 와, 미치겠는데 나 진짜 살 빠질 것 같아. 아우. 우리 상처받지 말자. 야, 살 떨리는데. 한국 무용 언더 계급의 승급 후보는 퍼스트 계급 무용수들의 투표로 2명, 세컨드 계급 무용수들의 투표로 2명이 도출되었고 4명일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을까요? 중복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 계급에서 승급 후보로 뽑힌 무용수는 몇 명이야? 3명일 것 같은데? 3명일 것 같아. 예상가요, 저는?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 15명 중에서 희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인원이 좋지 않을까. 언더 계급에서 승급 후보로 뽑힌 무용수는 총 2명입니다. 이야. 너무 짠데? 다 의견이 똑같았네, 그러면.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이 날 수 있었던 기회인데 둘로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충격을 먹었던 퍼스트에서 언더로 내려오고 나서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했었으니까 후보라도 사실 좀 가고 싶었어요. 승급 후보라도. 점프 테크닉 부분에서는 제가 맡아서 잘해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급은 언더지만 체중은 오버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. 언더 계급 첫 번째 승급 후보는 와, 가시방석이다. 좀 피말리네. 최종인 무용수입니다. 최종인 무용수입니다. 후보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고 군무를 다 같이 리드하고 역량도 잘 발휘했던 게 종인이 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더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좀 감동이더라고요. 이거 할 때 우리 맨 마지막으로 맞춘 거 뒤꿈치 발을 여기까지 짚는다고 해야지. 최종인 무용수를 승급 후보로 선택한 퍼스트 계급 김종철 무용수는 리더십과 춤 둘 다 좋다. 세컨 계급 박준우 무용수는 칼군무의 본체라고 평가했습니다. 진짜 노력 많이 하셨지. 맞다 맞다, 인정이다. 이제 단 한 명의 자리만 남아있는데요. 언더 계급 두 번째 승급 후보는 왠지 그냥 알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군무 시작할 때 너무 강렬하니까. 언더 계급 두 번째 승급 후보는 백상아 무용수입니다. 한 자리는 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상아 형이 오늘 되게 많이 보였는데 이번 댄스 필름 미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. 불꽃신인가 그게? 그게 다 상아. 그거 잘한다, 멋있다. 백상아 was so good on set. 저는 계속 이 백상아님이 보여서 여기가 하이라이트 같아요. 퍼스트 계급 김종철 무용수는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무용수라고 평가했습니다.